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월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름 카메라 다들 비싸다고들 하는데 제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필름 카메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필름 카메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용하는 곳이 있어요. 인 스튜디오라고 수청역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필름도 사고 현상도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필름을 저는 이것만 쓰거든요. 코닥. 그래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따뜻하게 나오는 필름이라서 저는 이것만 사용하는데 코닥 컬러 플러스 200, 감도 200에 36장 들어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이게 10개 롤을 3만원에 판매를 하세요. 그럼 하나에 3천원이겠죠? 그럼 한 롤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3천원, 일단 3천원이고 또 현상을 하면 또 비용이 들겠죠. 다 찍었어. 그리고 현상을 하러 가죠. 그럼 현상할 때 이 인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롤을 만원만 내면 현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JPG 파일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롤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0원이 추가가 되겠죠. 그럼 36장을 찍는다고 했을 때 3,000원의 필름값과 2,500원의 현상값 총 5,5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5,500원을 36장을 한번 나눠볼까요? 한 장당 얼마 정도가 드는지 2,500원 나누기 36장 152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누를 때 딸랑 152원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게 제가 진짜 저렴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 정도로 줄인 거지 아마 다른 필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현상소를 가거나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장 저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찍을 때마다 152원이 빠져나간다. 이게 말이 152원이지만 36장 하면 9,500원 정도고 또 36장만 찍겠어요? 평생? 더 많은 필름을 찍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한의 미. 첫 번째는 제한의 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예상이 가시겠지만 제한이 있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 왜? 36장밖에 못 찍으니까. 뭐 여행을 갔는데 하나의 필름을 가져갔다. 그럼 그 여행지에서는 36장밖에 못 찍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찍고 싶은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나 뭐 피사체가 있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한 장을 찍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없어도 그냥 좀만 예쁘다고 생각이 들면 핸드폰으로는 그냥 막 찍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찍어도 안 봐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피사체가 있는데 필름 카메라다 하면 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한 장만 찍어야 되니까 이 한 장에 모든 수고와 시간과 애정이 나의 그런 애정 어린 그런 시선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백 장은 안 보지만 이 한 장은 정말 소중해진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아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아직 필름 카메라를 입문을 안 하셨다 하면 아리송하실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입문하시면 압니다. 이 한 장의 소중함,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볼 수 없음의 미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 이유는 내가 딱 한 장을 찍었다고 했을 때 이제 현상소 가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진짜 정성 들였던 그 컷이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컷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왔을 때랑 내 생각 외로 그런 구도가 나왔을 때랑
그 둘 다 기분이 좋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한 대로 구도가 나와도 좋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구도가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망함의 미안. 뭐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서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러. 근데 그런 사진마저 너무 뭔가 애정이 가고 그런 사진 뭔가 인간미가 더 느껴지고 저는 더 좋더라고요. 망한 것들도, 망한 사진들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게 필름 카메라 아닐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손으로 가리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사진들 정말 보기 싫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런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6장 중에 그런 손가락 남은 사진이라든지 뭐 흔들리는 사진이 나왔다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아픈 손가락 느낌? 말하고도 너무 웃긴데 되게 필름 카메라 참 자식같이 느끼죠. 아픈 손가락 느낌이. 그 느낌 아마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되게 애착이 가요. 그냥 그 손가락마저도 그냥 그때의 순간을 확 담아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만약에 필름 카메라를 아직 사용 안 하고 있다, 고민 중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점 아닌 단점들을 한번 사랑해보시라, 입문을 하심으로써 좀 사랑해보시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필름 카메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면 더 기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면 또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름 카메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